얼갈이가 990원. 기상식량을 만들어 봐야겠어요. 얼갈이는 뿌리 부분을 제거하고 시든 부분만 정리해서 다듬어 주세요.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한 번 씻어주세요. 소금을 약간 넣고 줄기가 물렁해질 때까지 10분 정도 데쳐주시면 됩니다. 건져서 찬물에 헹구고 두 번 정도 찬물 샤워 해주시면 됩니다. 한 번 먹을 만큼 수분해서 된장국용으로 잘라서 지퍼백에 담아 물을 넣어서 얼려줄 겁니다. 이 정도 양이면 마트에서 5,000원 정도 할 것 같아요. 이번엔 감자탕용으로 자르지 않고 넣어주세요. 1980원으로 6번 먹을 식량이에요. 왠지 뿌듯하고 커리어 주부 같고 스스로에게 쓰담쓰담 했습니다. 마땅한 국거리가 없을 때 냉동실에서 꺼내서 얼갈이 넣고 사골곰탕 넣고 물 넣고 된장 한 큰술 넣고 끓이기만 하면 사골 우거지 된장국이 완성됩니다. 사골 곰탕이 없으면 멸치 넣고 된장만 넣어도 맛있어요.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맛이지만 후다닥 끓일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.